이번 시간에는 자산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무형자산이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그동안 자산 부분에서 현, 예, 주, 외상금, 기타 해왔죠.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그죠? 그럼 이제 이 부분 방금 했습니다. 유형자산. 그죠? 이거 했죠, 그죠? 이거 다 해왔습니다, 그죠? 지금 기타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한 무형자산 이제 지금 할 차례고, 요 투자 부동산 했죠, 그죠? 예, 했고, 이제 요 마지막 요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여기 딱 요거 끝나고 나면은 다음 시간에 뭐 하죠? 그렇죠. 이제 부채. 아시겠죠, 그죠? 부채입니다. 예, 무형자산 이제 마지막 파트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126쪽입니다. 예. 그럼 키에 보세요. 무형자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그 말하면 형태가 없는 자산이죠. 그죠? 그런데 그 인식 조건 보면 세 가지 있습니다. 밑줄 치셔야 되죠. 식별 가능성, 기업의 통제, 그리고 미래 효익이 있어야 돼요. 이 효익은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측정 가능이 된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물론 이제 이 무형자산도 우리가 원가 모형과 재평 모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종류는 영업권이나 산업재산권, 특허권, 그리고 개발비 등도 있죠.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입니다.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네 개 나와 있죠, 그죠?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인데 우리가 이걸 구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개씩 있으니까.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구 단계라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제품을 연구하는 그 단계를 말하고, 개발 단계라는 그 연구 단계가 어느 정도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막바지 이런 상태죠, 그죠? 막바지해서 시제품을 갖다가 만드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개발 단계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연구 단계는 새로운 지식을 탐구, 탐색하는 활동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 개발 단계는 시제품을 이제 설계, 제작하는 활동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 아래 그 네 개씩 나와 있죠. 그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나왔었죠. 그죠? 연구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 보시면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 인식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무형자산의 인식 조건은 좀 까다롭다 그랬죠. 그죠? 예. 그 무형자산, 우리가 말하면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거는 그게 요건을 충족하는 여섯 가지가 있을 경우에만 자산 처리하고, 그 조건을 충족 못하면은 경상 개발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그럼 개발비가 자산이 되기 위한 요건이 모두 여섯 가지인데, 그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그죠? 예. 또 우리가 자금 동원력이 있어야 되고, 판매력이 있어야 되고, 효익이 있어야 되고, 요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기업의 의도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여섯 가지가 아래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형자산의 지동가에 포함되는 예가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넘겨보세요. 무형자산의 상각 나와 있죠. 유형자산과 유사하죠. 그죠? 유사한데, 그 하나 보실 거는, 예, 구분해서 보실 거는, 어딨냐 하면은, 예, 리얼에 보시면은, 상각 방법 똑같습니다. 그죠? 증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똑같은데, 그,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무슨 법, 증액법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요래에서 보시고, 특히 우리가 여기서는, 무형자산에서는, 요게 가장 핵심을, 요거는 영업권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 뭐, 시험에 나오면 요거 하나입니다. 그죠? 첫째, 영업권은 상각 안 한다. 비상각. 그죠? 상각 안 한다 그랬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내용연수를 한정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인정 안 한다 그랬죠. 그럼 뭘 인정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외부에서 창출된 영업권, 요거는 자산성을 인정한다 그랬죠. 요게 바로 뭐냐? 외부에서 우리가 기업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영업권이다. 대표적인 이거라 그랬죠. 그죠? 자, 잠깐 보세요.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자산은 100원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부채가 만약에 30원이 있다. 이 기업의 자본이 70원이다. 그죠? 그럼 이 기업을 우리가 통째로 인수한다. 이걸 우리는 종합평가법이라 이랍니다. 이 종합평가법인데 이 기업을 우리가 통째로 인수합니다. 그죠? 전체를 인수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다는 말이잖아. 그죠? 자산을 내가 인수하고 부채는 갚아줘야 되겠죠. 그럼 이거 얼마짜리죠? 70원짜리 회사잖아. 그죠? 이 순자산 70원짜리 회사입니다. 그죠? 이 회사를 내가 인수하면서 지불한 대가, 그 지불한 대가가 만약에 90원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70원짜리 회사를 90원 줬으면 더 많이 줬죠. 이때 그 차액 부분 20원을 뭐라 부른다? 그렇죠. 영업권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대가를 내가 60원에 지불했다면은 70원짜리를 60원에 지불했다면 10원만큼 내가 남았죠. 그죠? 요걸 뭐라 부르죠? 영가 매수 차익이라 한다 그랬죠. 그죠? 예. 요거 하나 계산 문제. 그죠? 요거 이론 문제. 영업권.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2번, 포인트 2번에 보시면은, A회사를 150만 인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회사에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항상 자본이 얼마인지 보셔야 돼요. 그 문제에서는 이게 주어지기도 하고, 이게 주어지기도 하겠죠. 그죠? 예. 자산함을 여러 개에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현금이 얼마, 예금이 얼마, 매출 채권이 얼마, 상품이 얼마, 뭐 여기는 외상 매입금이 얼마, 또는 사채가 얼마, 이런 식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자산 합계에서 부채계 뺀 거잖아. 그죠? 그 차액 부분. 그럼 이 회사에 그 회사 재산이 얼마냐 알아봐야 되죠. 그죠? 내가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얼마 인수했습니까? 150만원 인수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문제가 보니까 얼마짜리 회사냐 봐야 되죠. 그죠? 그거 보세요. 자산과 부채를 보니까 얼마짜리? 그렇죠. 120만원짜리잖아. 그럼 끝났잖아. 그죠? 120만원짜리를 얼마에 150만원 인수해? 돈 더 줬네? 30만원 더 줬네? 이걸 뭐라 부른다? 영업권 정답. 그죠? 답 30만 영업권이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 아래 보시면은 우리 영업권의 발생 요인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죠? 그죠? 뒤로 넘겨볼까요? 130페이지 보면은 초과 수익법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세요. 과거에는 시험에 나오는데 지금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셨죠? 요거 하나만 종합평가법만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예. 자, 확인 체크 문제 1번입니다. 연구 또는 개발 활동과 관련된 국제 기준의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연구 개발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 활동은 연구 단계다. 맞죠? 그죠? 시제품의 설계나 생산 또는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 또는 가동 활동은 개발 단계다. 맞죠? 개발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정률법이 아니고 무슨 법? 정액법.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비용 처리한다. 내부적으로 창조된 브랜드 내부 나왔다 이거는 자산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2번 자산은 500만원이고 부채가 300만원 뭐 뒤에 이래 나옵니다. 그죠? 신경 쓰지 마세요. 자산과 부채만 보세요. 그럼 이 회사 자본이 얼마짜리? 200만원짜리 회사다 이 말이죠. 그죠? 이 회사를 내가 300만원에 인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100만원 두 돈 두 줬네. 뭐죠? 영업권.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예, 3번. 재무상태표에 특허권이 5만원 표시되어 있다. 이 특허권은 만 3년 전에 취득했고 5년에 걸쳐서 직접법으로 균등 상각하고 있다. 4차 연도에 상각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힌트가 매년 균등 상각입니다. 그러면은 3년 전에 취득했고 2년 남아있잖아요. 그죠? 2년 남아있는 금액이 5만원이라 이 말입니다. 2년 남아있는 게 5만원, 1년에 얼마? 2만 5천원. 아시죠? 1년에 2만 5천원. 5만원 나누기 2 하면 되죠. 만약에 취득금 물었습니다. 2만 5천원 곱하기 5년 하면 되죠. 12만 5천원입니다. 4번 문제,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그거 보면은 광산을 300만원에 매입했고, 그 시설비가 60만원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취득원가는 360만원이죠. 그죠? 폐광의 부지가 10만원, 잔존가치입니다. 곱하기 총 우리 매장량이 몇 톤이죠? 100만 톤입니다. 100만 톤 중에
그게 채굴한 게 몇 톤이죠? 20만 톤 채굴했다 이겁니다. 5분의 1이죠. 여기 5분의 1 하면 얼마죠? 70만 원이 상각액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내야. 1번.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효익이 기업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측정 가능해야 된다. 맞죠? 프로젝트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은 모두 뭐로 처리한다? 비용 처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죠?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라든지 고객 목록 이와 유사한 항목에 대해서는 요거는 자산 인식하지 아니한다. 맞죠? 그죠? 예. 무형자산은 영업권이나 산업재산권, 광업권 등등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물리적 형태를 짜고 있지 않지만 미래 효익이 추정되는 가능한 자산을 말한다. 6번. 무형자산은 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1번. 무형자산은 내용 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가한다.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상가하지만은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가하지 아니한다.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매년 또는 손상을 시전하는 징후가 있는데 손상 검사를 시행하고 내용 연수는 경제적 내용 연수와 본연 내용 연수 중에서 짧은 기간, 짧은 기간이다. 무형자산은 증액법이 아니요. 증액법뿐만 아니라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으로 상가한다. 잘못했죠. 그죠? 무형자산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제로라 그랬습니다. 예. 자, 이제 무형자산에 대해서, 요 무형자산은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인데, 265쪽을 한번 보세요. 예, 그 마무리 문제, 예, 한, 예, 13문제 남아 있는 거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1번, 265쪽입니다. 무형자산이 아닌 거, 4번, 경상개발비죠, 그죠? 2번, 영업권의 평가 방법을 우리 회계학적으로 보면은 초과 수익력의 현재 가치입니다. 4번입니다. 3번, 4번 문제에서 예,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4번 한번 보세요. 순자산은 100만원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100만원짜리가 자본이잖아, 그죠? 이 회사를 내가 얼마에 인수합니까? 90만원 인수한다 그랬습니다. 오, 그럼 뭐라 하죠? 영가 매수 차익이 얼마? 10만원. 그죠? 영가 매수 차익이 10만원이라 이겁니다. 예, 다음 5번 문제. 10년간 증액법으로 상가합니다. 결산 1년에 두 번 합니다. 국이 결산을 맞이하여 장부자 23만. 자, 9회째가 24만에 가나 8번째가 지났잖아요. 12번 남아있죠. 12번 남아있는 게 24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24만 원을 12번 남아있다는 거는 증액법이니까 한 번에 얼마? 2만 원씩이잖아요. 그죠? 상가액 얼마냐 물으면 2만 원 되고, 10년에 1년에 두 번 하니까 모두 20년, 20번 하잖아요. 20회. 그럼 치동가 얼마냐 하면은 40만 되겠네요. 그죠? 예. 6번 무형자산의 설명에서 잘못된 거 1번.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은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 맞죠? 개발과 관련된 비용은 전액 무형자산인 개발비 아니죠. 무형자산 중에서 우리가 개발과 관련된 비용은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일정 요건 6가지를 충족하는 것은 자산. 그 조건을 충족 못하면 뭐죠? 경상개발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2번 틀렸습니다. 3번 상각 방법에는 증액법과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는데 어느 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 무슨 법? 증액법입니다. 영감에서 차익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고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시점에 제3자가 구입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거나 잔존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죠. 7번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지동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닌 것 물었습니다. 1번 무형자산의 창출해야 발생한 종업원 급여 자산목에 포함해야 되겠죠. 수수료도 포함해야 됩니다. 그에 사용된 재료비라든지 노무비도 포함해야 됩니다. 무형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비효율이나 손실과 초기 영업 손실은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된 특공과 라이선스 이것도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8번 잘못된 거 1번
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치나 상태에 이르러 사용 가능할 때부터 상각을 시작하고 매각 예정 또는 제거된 날 중에 이런 날에 제거하고 중지합니다. 그리고 상각을 하는데 이 상각은 똑같은 매년 비한정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손상 검사만 실시한다 그랬죠. 3번 상각 기간은 20년을 초 이게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상각 기간은 한정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상각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비상각. 왜? 한정할 수가 없다. 이거 무한정. 예. 비한정이라죠. 비한정 자산이다. 요번에 표정해 버렸습니다. 상각하지 아니한다. 알겠죠? 예. 무형 자산의 회수 가능에 장부 금액에 중요하게 미달된다면은 그 회수 가능으로 조정하고 그 차익은 뭐죠? 손상 차손으로 인식하고 사업계로 이면한 지불 대가가 요 지불한 대가가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이쪽이 크다 그죠? 이게 크면 뭐가 되죠? 영업권 되죠 그죠? 9번 우리나라 연구개발 단계에 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고 연구활동 관련 비용은 발생기간의 연구비 과목으로 비용 처리하고 경상적인 개발비나 일상적인 개발비는 비용 처리합니다.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성공할 경우에 개발비 과목을 하여 자산을 계산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동구의 비용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과목을 하여 자산으로 계산하고 개발비의 손상검사기로 회수관에게 장부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랬습니다. 회수관에게 장부금에 미달하면은 손상차손 인식하고 다시 이게 회복된다면 환입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환입하지 아니한다 해서는 게 잘못되었습니다. 환입해야 되겠죠. 그죠? 다음 10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종합평가법에 영업권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바로 보세요. 순자산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120만 원인데 공정가치가 150만 원이다. 장부에는 120만 원이고 시가가 150만 원이다. 뭘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영업권은 오늘 현재 가치잖아. 그죠? 150만 짜리다 이겁니다. 이걸 얼마 주고 샀습니까? 160만 원 인수했다. 돈 더 줬네. 영업권 얼마? 10만 원.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회사에 지금 자본이 얼마죠? 7천만 원짜리죠. 이걸 얼마 주고 샀습니까? 뭐 밑에 내려가 보세요. 8천만 원에 인수한다 그랬습니다. 돈 더 줬네. 뭐죠? 영업권 1천만 원. 아시겠죠? 그죠? 12번 무형자산 임차권리금. 그렇죠? 그죠? 예, 쭉 보다 보면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개발비 그리고 어업권. 여기 무형자산에 들어갑니다. 13번 잘못된 거. 1번. 영업권은 기업의 다른 자산과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미래 효익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의미하고 사업 결합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내용 연수는 비한정인 것으로 보아서 상가하지 아니합니다. 손상 검사만 실시하고 손상 차손이 발생할 때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사업결합이란 대가가 순간 요 대가가 지불한 대가가 그랬습니다. 대가가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요쪽이 적다 그랬네. 그죠? 요쪽이 적다. 적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영가 매수 차익이죠. 잘못했습니다. 4번 X. 현금 창출 단위의 장부 감액이 회수 가능액에 초과하는 경우에 손상 차손을 인식한다 그랬죠. 그죠? 회수 가능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즉 말해서 장부가 100원짜리인데 그죠? 회수 가능 가액이 80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죠? 20원 내렸잖아요. 말을 반대로 한 겁니다. 100원짜리가 80원 되었으니까 손상 차손 인식해야 되겠죠. 그죠? 이상 이래서 우리 무형 자산 문제까지 풀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산에서 다 끝났는데 현금, 예금, 주식, 그죠? 외상 부분, 상품, 건물, 그리고 기타 부분까지 끝났습니다. 그죠? 그건 자산이 끝나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부채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